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안녕하세요. 당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제품 소개 영상이 생각보다 최근에 좀 많았어요. 이것저것 뭐 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품 소개 영상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써야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뜯었는데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볼보 시승을 갔다가 볼보에서 받은 선물인데 자긴 쓸 일 없다고 저를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데 그냥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열었는데 아, 이건 좀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동차 소개시켜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만 자동차 소개는 아니고요. 볼보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볼보는 참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진심인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안전에 관련된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진짜 안전한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던 아주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중국 회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거랑 상관없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 다이어리 세트하고 볼보에서 나온 다이어리 세트예요. 그리고 가방입니다. 제가 가방의 진심인 건 뭐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부직포로 포장이 돼서 왔는데요. 뭐라 그러죠? 만듦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원래는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제가 그냥 뜯어가지고 쓰려고 딱 봤는데 야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가방이에요. 가방 자체는 저는 뭐 워낙 큰한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입니다. 볼보가 원래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받은 선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좀 볼보도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가방은 천으로 되어 있는 가방인데 천 가방들의 특징들이 조금 이렇게 하늘하늘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뻣뻣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안에 뭘 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요 앞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요게 뭔지 아세요? 캐리어나 이런 거 끌으면 그 캐리어 손잡이에다 이렇게 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출장용 가방으로 아주 최적의 가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비행기 타거나 그러게 되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붙이는 짐이나 이런 데 잘 못 놓고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가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감은 요런 데 엣지 부분은 가죽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요즘 저기 뭐죠? 인조가죽도 너무 잘 만들어서 인조가죽인지 가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죽 마감에 천으로 이렇게 나일론 손잡이와 그리고 이 손잡이도 가죽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 나일론입니다. 아 이거 가죽 마감을 너무 잘해서 이 안쪽에 진짜 가죽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잘라보기 전에 모서리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가격표도 없고요. 그냥 볼보 라는 거 하나만 있고요. 볼보 로고는 요 밑에 아주 그 검정색으로 이거 뭐죠? 플라스틱인가요? 고무 같은 건가? 이렇게 싹 박았어요. 이걸 뭐라고 가공
하는지 가공해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레탄 같은 거를 천에다 이렇게 딱 압력으로 붙인 것 같이 딱 글자 이니셜만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로 누른 것처럼. 그리고 그 양쪽 끝에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서 볼보 로고가 딱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아주 티나게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볼보 안 타는데 이런 가방 쓰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작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걸어서 옆으로 멜 수 있는 멜빵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뭘로만 어느 회사 걸까요? 지퍼가 플라스틱 지퍼긴 하는데 되게 마감이 좋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부드럽고 소리도 좋고 그렇게 플라스틱 지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파티션이 있어요. 노트북은 제 생각에는 13인치 정도? 아주 슬림한 형태의 노트북이라면 15인치까지도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두꺼운 베젤이거나 이러면 13인치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큰 노트북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이 워낙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안쪽에 지퍼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하나 별도로 있고요. 요 수납 공간은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 작은 것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공간이고요. 멜빵은 역시나 아주 훌륭한 마감의 가죽과 반대편은 가죽이 아니라 가죽인데 이것도? 그리고 반대편에 쿠션이 들어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버클도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찍은 것 같아요. 마감도 좋고 움직이고 물론 요 벨트는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좀 약하고 돌기 때문에. 그래도 쿠션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안쪽에 이렇게 쿠션감을 넣어서 요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가방을 하나 받았고요. 메인 포인트는 가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걸 딱 받았을 때 아 다이어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뜯었어요. 딱 뜯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안쪽에 2022년 볼보 캘린더 다이어리 패키지는 천연 크라프트 펄프를 이용하여 친환경 용제와 화합물질 첨가 없이 만들어져 100% 재활용이 가능한 타이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볼보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많이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종이 자체가 코팅한 종이도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재생 크라프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얇고 그래서 조금 뭐 포장이나 이런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에를 빼봤더니 이게 이제 그 타이팩이라고 하는 그 소재죠. 그 우편물 봉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스웨덴의 이쁜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볼보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봉투가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봉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천이나 이런 감을 대서 생각보다 튼튼하게 아이패드나 이런 거 넣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도 재활용해서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달력 중요하죠. 이게 책상 위에 하나 있으면 그 볼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 사이에 요 스프링 있잖아요. 이것도 종이로 만들었어요. 희한하네. 종이로 된 걸 처음 봐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었는데 와 이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애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만들면 보통 요게 플라스틱인데 이게 분리하고 빼는 게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때 이걸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게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종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버려도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타이팩 소재에 대해서 뭐 나왔는데 타이팩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소재이므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타이팩은 안전하게 소각될 수 있습니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석탄의 2배 이상의 에너지와 가치를 가지며 석유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대요. 정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사진은 뭐 볼보 사진 잘 찍겠죠. 예, 이미지 누가 찍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사진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찍은 사람도 중요한데 사진가 이름도 좀 박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원래 이 찍는 사람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해주는 회사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여기도 일부러 꾸겨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소재가 다 그렇습니다. 짜잔,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앞에를 뭐 레자라든지 이런 것들, 레자라고 그러면 너무 웃긴가요? 인공 가죽 뭐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떡제본을 해서 그래서 쓰는 게 대부분의 다이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는 없습니다. 그게 그냥 종이를 붙여서 이 종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마감 처리, 그 타이팩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방수도 되고 생각보다 좀 방수가 아주 잘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실제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여기다가 아주 본드를 떡을 이렇게 붙이듯이 떡제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이렇게 감싸는 게 기본 그 마감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없앨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형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구성이나 이런 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붙여서 하는 것보다 여기를 본드로 딱 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훨씬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긴 하는데 단점은 그거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뜯어낼 수가 없거든요. 뭐 녹여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뭐 불을 태우게 되면 유해한 그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요거는 재활용 못하고 다이어리는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는 그것까지도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최대한 심플하게 최소한의 잉크를 써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종이 질도 재생용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종이의 질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00% 펄프로만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섞여서 재생용지를 섞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켰고요. 재생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재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패키지의 특징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익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 있는 회사가 이런 형태를 취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필두의 내세움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회사에서 아주 이런 바닥까지 신경 쓰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경 썼다는 의미에서 저는 볼보에게 참 큰 좋아요 표시를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기획일 가능성이 정말로 높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 회사들 많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있는 그런 홍보 대행사를 한번 만나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어쨌거나 되게 딱 열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인상이 좋아서 그런 의미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카드도 이런 제품들을 꽤 잘 만들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디자인적으로까지는 잘 만들지만 요 정도까지 신경 써서 만들진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저야 뭐 지금 있는 차가 있으니까 볼보를 살 수는 없고요. 볼보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좋아져서 아마 다음 차는 한번쯤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념품 패키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더 잘하는 회사들도 많겠죠. 제가 뭐 다른 회사 제품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쨌거나 오늘 볼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시고 그분들에게 좀 더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시면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점차적으로 바로 친환경적인 것에 신경 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이런 좋은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뭐 소개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실 여유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도 기분 좋게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쓸 수 있는 건 쓰고 제가 쓸 수 없는 것들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